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최근 박근혜의 어릴 적 생활 기록부까지 돌면서 박근혜가 참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왜 속았는지 또 모른 채로 우리의 과오를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 대중이 박근혜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왜 속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안 속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를 보는 능력도, 사람을 보는 능력도, 나를 이해하는 능력도 레벨업하는 시간, 황심소 시즌 5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학내일과의 인터뷰입니다. 아, 네. 그 뉴스에 이제 화병이 난 친구들도 있고 네. 해서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제 대통령님이 그런 이제 행동과 뭐 말을 이렇게 번복하시기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박사님께서 이제 대통령 심리 연구도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작가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네, 네, 찾아오셨네요. 네, 그래서 포털에 이제 님 이제 성함을 검색하면은 이제 최근 기사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발달 장애라고 표현하신 기사 네. 그 표현이 많이 인용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발달 장애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제 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발달 장애라고 한 거는 네네. 그분의 나이에 맞게 또 그분이 사회적 역할에 맞는 네네. 행동.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네. 실제로 그분이 심리적으로 남들과 구분되는 특성들이 있어요. 아. 그걸 뭐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또 그분이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데 네네. 대개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발달 장애하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 하면 정신 지체 장애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용어가 네, 그걸, 주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발달한다, 사람이 발달한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네네. 지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적인 아. 성장이 실제로 인간의 성장에서 더 중요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인으로서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의 뭐 학교의 경험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거나 또는 자기 생활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성장 지체 상황에 있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는 성인기 자폐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전문 용어로요? 예, 전문 용어로 이제 adult autis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뭐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잘 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발달장애하면 정신지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신지체야를 이 모욕하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 사실은 정신지체는 진짜 지체 수준이면 10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성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또 자기 정서를 나름대로 잘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측면에 있어서 발달장애, 성인기 자폐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10살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 또는 20살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 40살 정도의 나이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건 상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박근혜 씨를 발달장애라고 한 건 저분이 아마 사회성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사람과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마 17세에서 18세 정도에서 거의 발달이 멈춘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상 더 성숙되고 또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는 걸 배우는 것을 어쩌면 중재한 것은 아닌가. 환경적이나 본인이 의지나 그렇죠. 아니 본인의 의지는 참 재밌어요. 본인의 의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거의 1970년대나 80년대에 맞는 이 적합한 표현들을 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장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저는 이분이 그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창조 경제 뭐 이런 게 창조 경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재벌 삥 뜯고 재벌들한테 푸시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럼 거기 방문해가지고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이 창의적인 기업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야기할 때 그거는 1960년대 70년대 박근혜 씨 자기 아버지가 국가가 이 기업들 푸시하면서 경제개발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사고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사고를 그대로 본인이 표현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어린이날 아이들이 모여가 당내 꿈이 뭐예요? 그럴 때 저가 뭔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하고 싶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는 그분의 실제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수준이 1970년대 수준, 80년대 초기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같이 아까 발명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어린이 같이 뭔가 꿈이 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각 시도마다 있어요. 17. 그건 이제 지적 능력과 사회적인 인지가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지적 능력하고 사회 인지 능력 또는 사회성 능력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따로 놀아요. 혹시 영화 레인맨 본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요즘 분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뭐 그러면 템플 그린덴이라는 사람 같은 거 모르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은 템플 그린덴 같은 사람들은. 네네. 콜로라도 동물학과 교수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이. 연세가 거의 70이 넘는데. 그분이 전형적인 이제 성인기 자폐증의 모습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도 그분은 자폐 성향이 아주 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 박사까지 받았으면 지적 영역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뭐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라온 환경에 있어서 바뀌기보다는 그 특성이 강화되는 또는 지속되는 본인 스스로 그걸 인식하고 바꾸려고 노력했으면 바뀔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기 성격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필요도 없고 또 옆에서 뭐 순실이 같은 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잘 악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또 다른 비극이죠. 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강화시켜. 그렇죠. 그 연구를 하시고 이제 한 뭐 2014년이나 아니면 2015년에 뭐 신동화에 기고하신 거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알고 말씀하신 것
것처럼 보일 정도로 뭔가 그 꼭두각시라고 표현을 네. 하셨던 거나 뭐 네. 촛불 앞에 무녀라고 말씀하신 거나 알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박근혜 씨에 대한 심리를 네네.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고 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네네. 그 방법이 이제 마음의 MRI 방법이라고 마치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특정한 인물들의 잔상을 다 MRI 찍듯이 다 찍어가지고 네네. 그거를 다 조합시키면 인물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는데 네네.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씨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건 거의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단서들인데 그 단서를 모으면 아주 뚜렷하게 객관화시켜서 의식적으로 그걸 집어낼 수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연구는 2004년부터 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 12년 전에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싶어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마다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박근혜 씨가 꼭두각시로 행동했다든지 또 최순실의 뭐 꼭두각시로 또 얼굴마담으로 그래서 뭐 재벌들 돈 삥 뜯는 역할까지 하고 뭐 정유라를 위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지만은 어쩌면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방식은 누군가의 앞잡이로 그냥 이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가 없는 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따라가는 또는 따라가야 했던 그런 삶을 스스로 원했든 원하지 않든 살게 되는 과정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사람이라면 난 싫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시키는 대로 그냥 손 흔들고 폼 잡고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의 그것들 중에 감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암시성 있는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셀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집에 딸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은 엄청나게 약한 셀프, 어쩌면 자아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심리학자로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근혜의 성격이 특수한 환경에서 강화되었고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벌어진 비극이네요. 이제 이 분은 누구에게 의지해 살아야 할까요? 과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잘 인지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살고 계신가요? 2004년부터 연구를 이제 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요? 참 역설적으로요. 20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 당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를 연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되는 이미지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무시하고 땀이 아니다, 답지 않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었는데 또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누군가라는 걸 찾아봤더니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럼 이 나라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도 없고 현실의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앞으로 상당히 시끄러워질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발생한 거야. 나는 학자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체 이 나라 국민들은 다음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네네.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심리는 뭔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다음 대선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8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씨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때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는 약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중의 심리는 시기별로 상당히 바뀌기 시작을 해요. 박근혜 씨가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하면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한나라당이 풍지박산이 됐을 때 심지어는 아무도 한나라당 당대표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마치 한나라당을 구하는 잔다르크처럼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근혜 씨예요. 이해창 씨마저도 자기는 당대표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빠지고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비바람을 피해야지 라고 할 때 선택된 사람이 박근혜 씨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박근혜 씨가 그 지리별명한 한나라당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총선을 했는데 엄청나게 참패를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한나라당 지지해달라고 할 때 웬만큼 어른들은 다 몰리는 거예요. 네네. 왜? 박정희 딸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연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뭐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국정을 리드한다라는 인상을 못 받고 있는데 뭐 탄핵 정국이다 이러니까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뭐 독재적인 그런 강한 지도자에 대한 발급함 또 대중의 욕구도 한편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딸이 대표가 돼가지고 선거를 한다니까 사람들은 어이 쟤 엄마 아버지 죽었다는데 불쌍하다. 우리 뭐 쟤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동시에 나타났던 게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04년인가 2005년 그쯤에. 그래서 박근혜 씨가 그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리고 일부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박근혜 씨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급의 정치 지도자로 만든 가장 공헌이 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진 또 현대사에서 가진 심리가 역설적으로 일어났던 그런데 그걸 보면 얼마나 재밌냐 하면 지금 보면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10년 전만 했더라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자와 같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국민의 힘을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갈등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내 마음속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뿐이다라고 하지만 2004년도 살아계신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서 왜 카리스마 넘치는 대통령 역할을 기대하며 박정희를 그리워했을까요? 박근혜를 정치 지도자로 만든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결국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을 바라보며 또 다른 카리스마를 기대했던 대중의 마음이었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불쌍해서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리더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지지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리더가 리더는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뭔가 내가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인간에 대해서 뭐 리더든 또는 누구든지 간에 불쌍하다는 생각은 가지는 게
인간이 자연스러운 정서죠.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또 리더는 항상 잘났고 훌륭하다. 또 리더는 항상 많은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옳은 거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코미디죠. 네네. 리더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그것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 또는 좋다 또 싫어한다. 이런 거하고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하고는 별 크게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고 리더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이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막연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대중이 특정 리더를 선호하고 특정 리더를 따르는 거는 그 리더의 자질과 특성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또 대중들이 원하는 뭔가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저 사람이 내 대신 실현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 리더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망을 있는 그대로 노출을 하면 사실은 쪽팔리잖아요. 네 욕심 채우려고 그럼 저 사람을 따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내가 따른다. 근데 특성이 별로 없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니. 아, 네. 불쌍하니까 그래도 한 표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 거를 상당히 합리화도 시키면서 또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정치력을 포장할 수 있는 이런 흥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네. 이것이 리더를 따르는 대중이 가지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약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진짜 욕망과 그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은 네네. 어떤 리더나 리더십을 원하세요? 리더라고 하면 그 리더가 제시해주는 방향성에 제가 동의할 수 있어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네네. 그리고 리더는 아주 멋진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해서 쫓아갈 거다. 그리고 리더는 일반적인 대중의 수준을 넘어서는 마치 철인 것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리더일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박근혜 씨가 사실은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변변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변변한 의정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치 선거의 여왕이다라는 신화를 만들 이유도 전혀 없거든요. 그분을 지지하는 거는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독재 통치를 하면서 경제 개발을 이룬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욕망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냥 무작정 투사를 한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리더,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라고 믿게 된 거는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감쪽같이 사기를 당한 거와 마찬가지의 상황이거든. 심지어는 여러분 사기당할지도 몰라요. 지금 사기당하고 있거든요. 사기라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문매를 맞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발표를 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는 저를 잘랐어요. 우리가 황당한 짓을 경험하고 황당한 짓을 당했는데 그 리더가 얼마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그 사기에 당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대학 내일이니까 네네. 뭐 대학생이든 대학 교수든 일반 국민이든 다 본인들이 리더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네. 리더는 마치 이런 멋진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처하게 되는 참 혼란이고 난국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가 나서면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착각이란 말씀이군요.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리더로 내세우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박근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대중의 욕망은 강력한 독재 정치로라도 경제 개발을 시켜달라는 욕망이었을 텐데 박근혜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의문은 왜 던져보지 못했을까요? 다음 대통령에게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투사할까요? 그 욕망을 포장하려 하지 말고 뚜렷하게 말하고 리더로 나서는 사람이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줬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한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WPI를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WPI를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공부의 아픔뿐 아니라 지금 나의 아이가 겪고 있는 공부의 좌절감 그리고 성취의 비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 그럼요. 성격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왜 안 다르겠습니까? WPI를 통해 내가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아이에게 알맞은 공부법을 콕콕 짚어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학자이자 위스덤센터 대표인 이윤주 박사가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와 함께 쓴 공부, 삽질하지 마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자녀의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부법으로 지도하고 싶으신 모든 선생님들께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 에서는 WPI의 다섯 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의 마음, 공부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과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이 실제 상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부터 교보문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이제 주변에 대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최순실 스트레스다, 박근혜 스트레스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해요. 지금 이런 충격과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럴 때 제가 항상 황심소라는 심리 상담 팟캐스트를 하면서 네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개인적인 심리적인 또는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사연으로 보내요. 네네. 그럴 때 상담을 해줄 때 가장 1차적인 작업은 뭐냐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연은 자기가 진짜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문제예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스트레스다, 박근혜 스트레스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1차적으로 박근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최순실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이나 혼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거죠. 네네. 그러면 최순실이 없었으면 박근혜 씨는 대통령 노릇을 잘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벌써 이거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현재 네.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직면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꼭두각시가 있으면 꼭두각시를 먼저 조정했던 사람은 최순실 씨로 지금 많이 드러나잖아. 네. 최순실 씨 전에 박근혜 씨를 정치 국회의원에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조정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정윤희 씨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정을 했던 사람은 김기춘 씨예요. 이런 꼭두각시들이 여럿이 있는데 최순실이 유독 재벌들을 삥 뜯으면서 돈 챙기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이게 더 먼저 부각이 됐던 거예요. 최순실 스트레스 또는 박근혜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못 보고 있는가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래도 어쨌든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게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면요. 그 문제가 막연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요. 네. 실제로 더욱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더욱더 좌절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돼요. 이럴 때는요,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네. 야, 그럼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거지? 라는 거를 알려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마치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 같고, 그 모든 거를 관장하는 기본적인 거를 딱 알게 되면, 거의 뻥카에 가까운 깡통에 불과한 어떤 사람을 그냥 그 집안이 좋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욕망 또 내가 가지는 막연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다단계 판매상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돈 날리는 거구나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 왕창 주고 구타거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었구나 정작 내가 우리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무조건 내가 믿어주고 찍어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다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인간이고 기본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균 수준보다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저질인데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데 그리고 말만 번지르 하는 데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아갈 수 있고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쯤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정치인을 너무 나쁘게 보는 것 아니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긍정의 힘에 속고 또 배신당하는 것이랍니다. 꼬아보고 비틀어볼 때 오히려 현실을 바로 보고 긍정적 아니 본질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요. 이게 더 긍정적이지 않나요? 화병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주변 친구들이. 그렇죠. 네네. 뭐 기사를 읽으면 화가 나서 모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데 이런 분노를 약간 해소하는데 지금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그럼요. 실제로 자기가 화가 나고 특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뭐 광화문에 가서 큰 소리로 뭐 박근혜 사퇴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외치는 것도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럼 대부분 경우에 에이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맞아요.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그렇게 회피하고 또 그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더욱더 엉어러진, 억눌린 감정이 남아있게 되고 네네. 자기가 관여가 안 되는 것 같이 도망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거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황심소에서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이 구출하자 구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해가지고 꼭대구사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에 누구나 답답한 생각을 좀 더 표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만나서 이 주제에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 문제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돼. 일종의 집단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참여하는 것도 좋고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정리가 돼요.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나누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혼란과 갈등 또 심지어는 무기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훨씬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꼭대구사 안내방송 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뉴스에 올라오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나요? 누군가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과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꼭대구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현재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의문을 꼭대구사 모임에서 공유해주세요. 꼭대구사 모임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활동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대구사 모임을 만들고 싶은 분은 황심소의 꼭대구사 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5720-9430 010-5720-9430입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꼭대구사 모임이 서울과 대전에서 이루어졌으며 꼭대구사 모임은 서울과 지방에서 각 1회씩 주 2회 이루어집니다. 4회차는 부산, 12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투썸플레이스 부산 부전역점, 5회차는 서울, 12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 미디어 카페 후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회차에 미리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회차, 참가 지역, 이름, 참석 인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5720-9430 010-5720-9430입니다. 상세 내용은 황심소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황심소의 소식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황심소의 꼭대구사가 지속되어 더 이상 속지 않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대구사 후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의 메인에서 후원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 무기력 좌절감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화를 네. 내는 부류가 있고 그렇죠. 혹은 억울하다, 허무하다. 그렇죠. 대학생,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은 정유라에 대해서 되게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왜요? 쟤는 이제 저렇게 잘 태어나서
뭔가 성적 그때 이제 처음에 나왔던 뭐 성적 저렇게 우리는 매일 밤을 새서 과제를 하고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해도 B를 받고 이게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너무 허무하다.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B를 받는 사회적 구조가 허무하다는데 대학생이 실제로 화를 내야 되는 거는 그런 학생을 입학을 시킨 그 대학의 총장과 그 교수한테 화를 내야 되고 네네. 그런 학생한테 그 과목에서 B를 준 교수한테 화를 내야 돼요. 네네. 애꿎은 또는 이 멋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화를 내면 그 누가 그거 파악을 해야 돼요. 실제로 네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또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을 때 누구도 아니 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에 나와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 해본 학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화를 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거죠. 네네. 지금은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이 박근혜를 꼭두각시처럼 조정했던 최순실인가 네.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꼭두각시로 평생을 살았던 그 불쌍한 박근혜인가 일단은 본인이 뭐 꼭두각시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대중을 속이거나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죠. 네. 국회의원으로 나오지도 말고 그냥 이 대통령으로 나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지냈다는 거는 그거는 박근혜 씨한테 화를 내야 돼요. 이 네. 사회가 뭐 잘못돼서 나라가 이게 나라냐? 네, 네. 사실은 개판인 건 맞죠. 네. 그런데 그 꼭두각시를 조정했던 사람, 뭐 비서실장, 국무총리, 장관 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야 돼요. 네네. 진짜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 얼사오적이라고 하는 거 알죠?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완용부터 시작했어. 한일합병 되거나 그 얼사보조약이 체결됐다고 할 때 서울의 시민들은 나서가지고 얼사오적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좀 심했죠, 그죠? 방화를 하다니. 그 정도 화를 내려면 그렇게 내든지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엉뚱한데 화를 내고 있어. 그럼 종로에서 빤 맞고 뭐 한강에 가서 하풀이하는 그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수준이라면 그건 더 열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화를 낼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정밀하게 우리는 작사를 내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 똑바로 갖춘 젊은이들이 가져야 되는 건데 이화여대 총장,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보직 교수들, 온갖 거짓말의 화신들이라는 상황. 우리는 지금 대학에서 총장이나 보직 교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거짓말의 화신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게 나라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상황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김 기자 같은 경우에 정작 본인이 뭘 질문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질문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열심히 적어왔는데 왜 내가 이 교수한테 이렇게 구박만 받으면서 인터뷰하는데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뭐 명확하지 않았던 감정이 이 부분이다라고 찝어주셔서 알아가는 느낌이 저는 그렇죠. 어우 훌륭해요. 이것이 진정한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사태에서 각자 대한민국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는 방식을 내가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계속 어떻게 보면 마치 함정에 빠진 채로 마치 사슬에 묶여가지고 제자리에 빙빙 돌고 하는 그런 동물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아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그동안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나라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구나 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화를 내야 할 대상도 진짜 문제도 알기 힘든 요즘 각종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한 명 때문에 온 국민이 고생이다라고 덮어버리고 싶겠지만
왜 전 국민이 속게 되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믿고 있던 박정희 신화도 깔끔하게 날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막 시위, 저도 시위 참여해서 친구들이랑 나눈 얘기가 청와대 정말 들린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막 네.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분의 지금 심리 상태를 저희가 궁금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심리 상태를 많은 분들이 묻는데요. 네네.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아까 성인기 자폐증 성향을 네네.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요. 네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네. 본인의 친한 순실이가 갑자기 잘못했다고 그러고 감옥에 잡혀갔다고 그러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거 이거 본인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 선의에 한 거고 네네.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거고 그리고 내가 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때는 이분이 하실 일은 이게 대체 뭔 말입니까? 라고 물어는 보고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요. 이게 이분의 심리예요. 또 궁금했던 게 네. 뭔가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님 표현에 나면 맹하고 자기가 이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박근혜 씨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일은 시키면 잘하고 또 그걸 잘해요. 근데 그분이 믿는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정해준 각본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손은 들고 이게 대통령의 역할인 줄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그렇게 했고 네. 또 그거 할 때 최태민 씨가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 레이디는 완벽하게 사람들이 의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꼭두각시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의 책임을 지고 그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제값을 지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는 거를 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비상식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말을 계속 번복하잖아요. 뭔가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가 또 다시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행동들도 약간 그것도 다 성인기 자폐증과 연관이 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검찰 조사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그거를 그냥 따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말이 아니니까 앞에 한 자기 말과 현재 지금 했던 말 사이 자기가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고 또 그게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심리적 갈등 이런 거를 별로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모습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예측을 그렇죠. 그 질문이 참 그런데요. 향후에 제가 예측을 하는 걸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거다라는 건 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어떤 특성의 사람이냐? 시키는 대로 따라할 사람이다. 근데 국민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조종하는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책임을 통감해서 사퇴를 한다. 자발적으로 물러날 거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누군가가 예,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삼성동 있는 집으로 가십시오. 웬만하면 하와이로 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 따를 텐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분 만났던 뭐 종교 지도자분들은 이분한테 아이 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 잘 추출해가지고 국정에 잘 전념하십시오. 이런 덕담을 하셨대요. 그게 대한민국의 지도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와 같은 대통령에게 조언을 주시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 평소 말하는 스타일이나 뭐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 이런 걸 보고 이제 심리가 불안한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제 박사님은 이제 표본이 많으시니까 아실 텐데 이런 징후 같은 거를 저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저 사람이 정서상태가 불안하든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기는 쉽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하기도 쉬워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이 내재한 특성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잘 나타나거든. 그리고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목사님도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네. 언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네네. 뭐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국민을 더 잘 속여 먹을 수 있고 그 속여 먹으면 내가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거짓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의 특성이겠어요. 그 사람의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랬을 때 어떤 직업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차라리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주로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는 사람들. 왜냐하면 남들한테 멋있게 보여야 되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보이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국민연금, 삼성이 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서 몇 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최순실한테 몇백억을 바치는 대신. 그럴 때 그걸 하신 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겠어요? 삼성에서 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임원으로 지내려고 하고 회장님을 잘 모시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국민연금 뭐 일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은 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분들은 네네. 뭐 국민들한테 손해 끼치고 그리고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안 하면 지가 잘리니까 잘리는 것보다는 모른 척하고 또 심지어는 무슨 부사부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놓고 하는 소리가 아이 그런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은 메르스 때 메르스 방역에 아무 문제가 없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메르스 터지고 나서 잘리신 분이거든요. 잘렸는지 본인이 사표 냈는지 그랬을 거예요. 예. 네. 그래놓고 어디 갔냐?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냐? 뭐 저 사람이 능력이 있냐?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힘들고 때 차라리 이상하다. 메르스 사태 때 보사부 장관 으로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가지고 사표를 낸 사람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갔다.
이 자천인가 성진인가 진짜 잘린 게 맞나? 이런 질문 정도는 국민들이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이 재벌들 삥 뜯는데 나름대로 다 활용하기 위해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이 사회가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잘못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네네. 파악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향후 이제 한국 사회의 방향에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리더라는 사람으로 나서는 사람이 뭐 백마탄 이 왕자나 영웅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나서는 인간들은 다 거의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기본적인 가정 속에서 네네. 어떻게 국민들이 그 사람을 잘 관리 감독하면서 네네. 나라가 좀 더 나아지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특정한 집단의 꼭두각시나 앞제비 노릇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 사람은 보여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보일 수 있는가 그 정도 판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그냥 저 사람이 참 좋아 보여서 착해 보여서 멋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좋아 보였어, 멋있었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하기 보니까, 사기당했다! 이러면서, 이건 사기 결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처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또 과거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일이 제대로 된 일인가, 아닌가,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조건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너는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 정도 관심은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 괜찮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그 사람을 밀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있다. 그렇게 제대로 생각해서 리더를 뽑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뛰어나고 똑똑한 국민들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박근혜 사퇴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열정을 가진 이런 정의감에 불타는 국민들 전 세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국민들이 만들어낸 나라는 훨씬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지난 그게 MB 정권이냐 또는 지난 4년이냐 완전히 사기꾼한테 꼭두각시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이 뺏긴 나라를 찾아야 돼요.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머리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화도 나고 혼란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지금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보면 어떨까요? 이번 박근혜 사태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 말이지요. 정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게 되었잖아요. 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듯하고 멋있는 영웅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욕망을 뚜렷하게 말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또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무작정 싫어가 아니라 내 욕망을 당신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황심소 정치 참여 상식 안내 방송 드립니다. 혹시 1회 아고라에서 어떤 참여자께서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당원으로서 경선에 한 표를 행사하는 권리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한 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원, 더불어민주당도 1,000원, 새누리당은 2,000원, 정의당은 10,000원에서 권리 당원이 될 수 있는 최소 당비가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럼 모든 당에 가입해서 경선에서부터 내가 각 당에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밀어줄 수는 없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정당법 6장 정당활동의 보장에 제42조를 보면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는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한 국민은 한 정당에서만 권리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가입 과정에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또 안내되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수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 법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이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또 복수정당에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까지 꽤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월간 조선 2015년 9월호에 정당 가입 의사가 늘고 있다는 이슈를 분석한 소외됐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자며 협회 차원 동료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정당에 복수로 가입해도 법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고 말하는 개업이 A씨의 인터뷰를 실기도 했고 2016년 초에는 정당 명부의 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저는 그 당의 당원이 아닌데요?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까지 특정 당의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령 당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아예 모를 것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1인 1당법은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법은 책에만 쓰여있고 문제가 골마 터질 때만 전문가라는 사람이 찾아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쉽게 참조할 수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1인 1당법은 우리가 왜 법을 만들어 정치를 하는 정당부터 법을 기준으로 삼고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안내하지 않는지 의문을 던져보는 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키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인용하는 죽어있는 기준일 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또 실제 사람들의 모습에 맞도록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삶 속에 살아있는 기준으로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박근혜 스트레스는 박근혜를 내 손으로 채울 때 사라집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면 달라지지 않는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100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황심소는 한 달에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10명에게만 전달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현 시국과 박근혜에 대한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한 액기스를 담았습니다. 황심소 청취자가 아닌 지인들에게 이 방송의 링크를 카톡이나 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더 이상 속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링크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만 알면 찻잔 속에 태풍에 머물 수 있지만 이것을 퍼뜨리면 시작은 작은 눈덩이라도 곧 커다란 눈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은 소중한 사람 10명에게 이 방송의 링크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셨죠? 오늘도 여러분의 나와 너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이 레벨업 되는 데에 황심소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리 독립을 위한 방송 황심소였습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